언니는 뭐를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또 살고 또 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뭔가가 있냐.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꾸 그러고 이제는 막 너무 힘든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너무 커요. 근데 왜 아닌 거 알면서 못 태어나? 선생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그냥 제가 사실은 지금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쭤보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남자친구 사주를 넣어줬잖아. 그럼 예비 신랑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두분 사이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언니야가 남자친구를 어쨌든 뭔가 남편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같은 느낌. 뭔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느낌에 못 태어나 오나 봐. 언니 뭐 누구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 중에 지금 조금, 네. 누구? 저희 아버지예요. 아빠? 네. 아빠 막 사고치고 다녀? 예전부터 계속 뭐 금전적으로나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일을 많이 치고 다니셔서. 언니가 다 벌었고 다 갚아주고 그러신 거야, 그러면? 네. 근데 아직도 그러셔?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 어쨌든 결혼이 처음은 아닌 거라고 자꾸 느껴져요. 지금. 사실은 한번 실패했었고요. 그때도 이런 똑같은 문제로 좀. 그러면은 지금 뭐 남편 되실 분이 아버지 일로 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도 지금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 결혼을? 네. 결혼을 하지 말래? 네. 결혼을 하면 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딸을 시집을 보내고 잘 살라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 돈 해줘야 되는데 딸이 시집 간다고 그걸 방해를 해? 언니, 그래서 언니가 지금 고민하는구나. 내 아버지랑 가족을 볼지, 내 미래의 신랑이 되셔야 되는 분을 볼지,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딸된 도리로서 또 아버지를 놓기에도 그거는 제 입장에서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근데 언니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그거 더 해주잖아. 그럼 언니만 미친년 되고요. 요지 그 언니가 어쨌든 변두산 직장에 잘 금전 벌고 했었잖아. 근데 그거 해도 우리 언니 그냥 밑빠진 물 독에 물붓기였어. 근데 아버지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잘못한 게 아버지 탓만 하지 말라는 게 그거에 맞춰서 응해주면서 언니가 다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습관이 된 거야. 그냥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거야. 그래서 나는 어쨌든 언니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결혼이 안될 건가 말 건가 남자친구가 막 그런 걸로 지금 뭐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언니가 아버지를 좀 멀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멀리라도 만약에 찾아온다 막 이러시면 제가 단호하게 할수 있을 끊어내야지. 이제는 남편 핑계 삼아. 이제는 내거 남편한테 다 줬고, 나 생활비 받아서 쓴다, 아버지. 나못 해드려요. 라고 얘기하셔야죠. 이거 계속했다가는 언니 나중에 노후자금도 못 모아. 왜냐면,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나도 맞이라 좀 집안, 가정에 뭔가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사는 나이지만,
나조차도 언니 같은 상황이 되면 갈등을 많이 할것 같아. 근데, 그래, 딸로서의 도리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남자 놓치잖아? 그럼 언니 뒤로 남자 없고요. 지금 들어오는 남자, 언니랑 너무 잘 맞아.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엔 또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남자 잘 잡으셔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정말 힘없고 진짜 나이 들어서 정말 경제활동을 아예 못할 때에는 딸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버지는 그래도 본인 활동하시면서 지금 뭔가 사고를 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뒷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려울 게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막 돈을 허프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니 탓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아버지가 너 결혼했다고 남자 만났다고 미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다 한들 그냥 잠시 잠깐 외면하는 게 우리 언니가 살 길이야. 그러니까 남자 잡으세요. 결혼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자분이 그렇게 막 매몰차한 분은 아니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뭐를 받겠지. 강도가 심해지고 뭔가를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그래도 결혼을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금 멀리 하셔라. 이제는 결혼과 동시에 나는 경제권 아버지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드립니다. 아버지 생각에 돈 쓰세요. 라고 딱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 쉽지는 쉽지는 않지만 하셔야 돼. 또 언니 좋은 사람 놓칠 거야? 언니 팔자가 그렇게 뭐 사납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딸을 갖다가 그렇게 돈줄로 보고선, 잘 살고 있는 사람 이혼시키고 잘 살고 있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또 못하게 하고 이거는 아닌 거야. 아무리 아버지지만 이건 아닌 거야. 아셨죠? 언니 지금 어쨌든 아버지 이야기니까 좀 점을 보면서도 뭔가 창피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아무리 부모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네.